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아, 5월달. 정말 말만 들어도 날씨가 너무 좋은 날들로만 있을 것 같은 그런 5월달이죠. 아유, 친정엄마가 오셨다가 이제 오늘 가셨어요. 아, 그래서 이래저래 시간을, 앞쪽 시간, 오전 시간을 쓰다 보니까요. 아, 이걸 동영상을 찍지 못하고 지금 현재 들어와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이 오늘 원래는 이꼬지 한아이들 어떻게 성장 과정처럼 보여드리려고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신랑이 5월 1일이 또 근로자의 날이다 보니까 집에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 또 있다가 하다 보니까 제가 문을 열고 이래저래 퍼져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찍으려니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못하고 내일로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매번 약속을 하고 이래저래 미루는 날들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는 어떻게 비가 많이 왔나요? 주말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제 다육이에게는 빗물과 여기 난간 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한가득 줘서요. 지금은 화분 전체가 다 젖어 있는 상태고 얘네들이 충분히 물을 먹었다 할 만큼의 얼굴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그러니까 주말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전체 다는 보여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여드렸어도 전체 다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건데요. 아이고, 그 아이들, 나머지 아이들을 찍었던 걸,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 찍은 거 말고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또 밑에 쪽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놓여져 있는 곳마다, 그런 곳마다 밑에 쪽, 맨 밑에 난간에 있는 아이들이라서, 아, 그런 아이들을 다 찾아보기에도 제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뭘 정신없이 주말에 찍다 보니까 뭘 찍고 안 찍었던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 둘러보고, 좀 이쁜 아이들, 좀 천천히 볼수 있는 아이들, 제가 안 찍었을 것 같다라는 곳에 가서 한번 제가 카메라를 들이밀어 보려고요. 제가 안 찍었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미모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딱 보고 있으면 얘네들 지금 이꼬지도 다잘 크고 있고요. 제가 꽃을 한번 꼭 보고 잘라주고 싶다 하는 것도 있었죠. 여기 있는 요 아이가, 지금 제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름이 루비퍼피입니다. 루비퍼피가 좀 생김새가 약간 그린인 이그마나 패러독스 아니 페리도트하고 같은 아이들 종류의 아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꽃대도 비슷하게 핍니다. 아, 이 꽃대를 잡아서 제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서 카메라 들면서 제가 줌을 당길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쁜 꽃을 피워주고 있어서요. 얘네들이 한번 팝콘 터뜨리듯이 확필 때, 다필 때까지 보다가 잘라주려고요. 얘네가 조금 고생을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페리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얘네들도 나중에 지금은 얼굴이 꽃대 때문에 이쁘지 않지만 잘라주고 나면 금방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댓글에 보니까 지금 여기가 이쪽이 해가 진 상태라서요. 제대로 이쁜 모습을 보여주진 않지만 여기에 있는 당인을 두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 당인을 보고 입마른 현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키우시는 분이 입마른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입마름 현상으로 이렇게 겨울 동안 입마른 거 있죠. 이 부분을 뜯어준 자리도 정확하게 있는데요. 요게 뜯어주고 나면 원래 밑에 하엽이 이렇게 져야 되는데 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네들한테 보니까 얘가 물을 상당히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정말 잘 챙겨주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2주에 한 번씩 지금 현재 주고 있죠. 그럴 때보다도 물 이꼬지 아이들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꼬지 아이들한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한 이꼬지를 그러니까 얘가 물 주는 텀이 한 10일? 7일에서 10일 사이에 한번 제가 물을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마름 현상이 지금 좀 멈춘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흙이 완전히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라는 말은 아니고요. 너무 건조할 때, 얘가 잎이 너무 건조하거나 이럴 때 밑에 물이 없어도 그렇지만,
흙이 바짝 말랐을 때 어느 정도 얘가 좀 머금고 있는 것도 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너무나 잘 불어주고 하면 더 건조하다고 그래요. 아니면 선풍기 바람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하면 다육이 잎이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얘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요즘에 계절이 그렇잖아요. 건조하고 막 그랬잖아요. 비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습기조차도 너무 없을 때 얘가 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물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상면에서 얘를 물을 뿌려주고 있는데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얘가 잎이 막 마를 때 분무기로 막 뿌려주면 좀 도움이 되려나,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육이한테 분무기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요렇게 잎이 조금 얇은 편이죠. 얘가 그렇게 많이 두꺼운 건 아니잖아요. 요런 입장, 마르는 입장이 많은 곳에다가 분무기를 뿌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냥 물을 위해서 상면에서 뿌려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마른 현상의 잎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마른 현상이 있었던 거는 겨울에 얘네들한테 물을 그닥 많이 안 챙겨주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이 마른 입장이 생겨난 거지 지금 현재 생긴 건 아니거든요. 현재는 멈춰진 상태입니다. 너무 강한 햇살에 두고 물을 많이 안 챙겨주면 더 마른 입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건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요. 현재 노숙하고 있는 가운데가 환기도 다 좋은데요. 노숙하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주어도 건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마르는 것 같아요. 요렇게 제가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그러니까 찍어 봅니다. 여기 다둥이의 효과를 봤다 하면서 또 찍어 드린 거 있죠? 여기를 다시금 신기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요쪽에다가 다시 다둥이액을 오늘도 살짝 뿌려 주었습니다. 이런 효과를 보니까요. 얘네들한테 영양 성분으로다가 조금 더 얼굴이 커질 때까지 제가 뿌려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니크셔나 같은 경우도 요쪽에 맨 밑에 쪽에 하나가 잡혔고요.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그럼 세 개죠, 총. 그 다음에 요 뒤쪽에도 이렇게 잡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 3개에서 4개가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잘 자라준다 하면 머지않아서 요 아이들도 군생으로 푸짐하게 자라주는 날이 있겠죠. 요런 거를 바라보면서 키워봅니다. 너무나 이쁩니다. 요렇게. 생각지도 않게 얘가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살짝의 기대심과 함께 뿌려준 건데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기분이 우선 되게 좋으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요. 다시금 한번 사볼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렇게 목대 관리를 해줘야 되고, 혼자서 얼굴을, 얘도 춤맨금인데요. 여기 있는 아이도 지금 목대에서 아무런 자구가 나오질 않아요. 일반 춤맨 같은 경우는 자구를 잘 달아주는데요. 춤맨금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얘가 이때까지 몸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아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회복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얘 몸이 스스로 해결이 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달아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하나는 다둥이를 사서 거진 3분의 1 정도만 남고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한번 보고요. 요런 아이들에게 조금 시간을 둬서 가을쯤에까지 한번 둬보고 얘네가 자연적으로 자구를 달아준다면 그거는 더 고마운 일이고 그게 전혀 안 된다고 할 때는 요런 아이들 그다음에 여기 있는 펄본 베리크 금 같은 경우도 목대가 좀 있잖아요. 요 아이도 군생이 좀돼 봤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요런 아이들 좀 목대에서 어느 정도 목대가 나오고 자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그런 아이들을 한 곳에다 놔두고 목대에다가 살짝 상처를 낸 다음에 해볼까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 에상트 금인가요? 아닌데 얘가 에뜨리얼 금인가요? 얘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얘 이름표 적어서 넣어준다고 했는데 친구한테 다시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가 목대가 어느 정도 되고 한
요 정도까지는 놔두고, 얘가 지금 치마를 입었잖아요. 어느 정도 햇살이 들어오고 하면 얘가 올라붙을, 약간 오목하게 되는 거를 보고, 밑에 입장을 뜯어줘서요. 남아있는 다둥이로 뿌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수영 관리를 하고 싶은 거죠.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꼬지를 해서 자구를 보겠다 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1차로 친구가 먼저 뜯어서 저한테 나눠준 거에 대해서는, 자구가 다 나온 것 같아, 이래서 제게 줬는데 전부 다가 올곰으로 나왔어요. 얘는 입꼬지로는 거진 안 된다고 보고, 입꼬지의 욕심보다는 밑에서 자구가 나오기를 바라보는 그걸로 다둥이를 뿌려주려고, 뜯어보려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요. 우선 햇살을 좀 보여주고 얼굴 좀더 키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둥이의 효과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염자 같은 경우는 커팅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얘는 위에를 이제 요만큼 잘라주면 옆에서 자구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수영 관리를 해줘야 돼서 요기요기 생장점을 끊어주는 게 제일 그러니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요 아이가 너무 이쁩니다. 이게 금기 들어가는 게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르기가 너무 애처로워서 제가 이 아이를 커팅할 수 있다 할때 기다려 보고요. 요런 아이들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게 찾아보면 외목대로 자라거나 좀 수영 관리로 자구가 좀 많아져서 이런 있어야 되는 좀 활비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그리고 여기 다둥이로 잘 크고 있다는, 다둥이 뿌려주고 이렇게 자구를 많이 냈다는 요 아이도, 처음에 자구가 여기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둥이 효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기둥이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 다둥이를 잘 뿌려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쪽의 아이들도 빗물 먹고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모모카 금이 이렇게 싱그러울 수 없습니다. 와, 진짜 금기 너무 잘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아이들도 빗물 먹고, 그다음에 흐린 날씨에 기공이 열린다 그래요. 얘네들이 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기공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물을 주면 물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을 더 키워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요 아이 진짜 자리 바꿈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와 자리를 바꿔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햇살이 많이 필요 없는 아이들, 저기 볼캣이 금하고 자리를 바꿀까, 이런 생각이 또확 들어오네요. 아, 정말 햇살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 그리고 이쪽에서 꽃대로 올라오는 거겠죠. 자구가 아니라 꽃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꽃대도 얘는 금기가 보여주네요. 너무 이쁩니다. 금기가 너무 잘 들어가 있는 해리와슨 금입니다. 매번, 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여기 희성금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희성금이 정말 자리도 잘 잡아주고, 이제는 건강한 얼굴을 색이 보여요. 다른 때 봤을 때는 얘가 말라갖고 물을 줘도 물을 못 먹고 하더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고 물을 보미고 바깥에 이렇게 있고 적당한 빛만 보여주니까, 여기는 이제는 많이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회복하는 속도가 이제는 빨라졌고요. 물을 주면 주는 대로 물을 너무나 잘 받아먹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제는 꽃이 피는 게 아니죠. 희성은 아직 꽃이 피지 않았나요? 저희 집에 있는 희성만 꽃이 피지 않았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도 단수를 좀 끊어줘서 수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자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까라솔은 언제 꽃이 이렇게 펴줄까요? 꽃을 꼭 보고 싶은데 꽃이 펴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답니다. 아직 꽂이기 시작하지 않았고요. 꽂이기는 매번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얘네들 자체가 숱은 별로 없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서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둥이의 효과는 이거죠. 여기에 있는 아이들 자구를 이만큼 달고요.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얘네들이 소멸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이렇게 잘 커주는 거 보면 신기방통합니다. 어쩜 이렇게 잘 커주는지.
아, 대단하죠. 요 아이의 모습은, 아, 진짜, 누구가 봐도 우아할 만큼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뒤에 돌아가도 이렇게 많습니다. 다둥이를 이제 여기에 더 이상은 뿌려주지 않고요. 얘가 마르지 않고 잘 커주도록 물만 잘 챙겨주려고 합니다. 지금 초점이 잘안 맞죠? 이렇게 뺑뺑이 돌아가면서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 잘 커주면요. 나중에 얘가 제대로 된 엄마이처럼 제대로 모양만 다 잡힌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키우기보다는 자구를 떼서 따로따로 심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둥이는 저는 이걸 샀어요. 여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걸 샀어요. 저는 이걸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어떤 걸 사셨냐고 다둥이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그러길래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쪽에는 작은 방 두 번째 방에 있는 아이들 쪽에 왔습니다. 요쪽에 있는 거는 큐빅 프로스트 같은데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철화로 있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다 풀려가지고 지금 철화로 있다가 풀려가지고 요렇게 생얼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은 여기는 바닐라비스의 얼굴에 겹쳐져서 가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군소리 없이 아무리 봐도 좀 답답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군소리 없이 이렇게 자라주는 거 보면 신기방통합니다. 이쪽에 있는 여기는 요아이요. 요아이는 옐로우 멜로우인데요. 옐로우 멜로우가 요렇게 큰 얼굴과 여기 밑에 있는 작은 얼굴로 자라고 있어요. 요 아이도 다둥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의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자구를 내주고 제대로 커야 되는데요. 자기 혼자만 얼굴이 덩그러니 요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얼굴이 잡히지 않죠. 요렇게 찍어야 되나 봐요. 같이 놔두고 찍어야 되나 봐요. 얘가 초점을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잡아서요. 요렇게 붙여놓고 찍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와, 이쁘죠? 제가 옐로우 멜로를 참 좋아를 하는데요. 수영을 너무 못 키우다 보니까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요, 얘한테도. 진짜. 이쁩니다. 메비나가 요렇게 작게 있어요. 얘는 원래 잘 크는 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크지도 못하고 작은 분에 신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도 얘가 여기에서 편하게 있어주지 못하고 이 분이 불편하다 좁아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렇게 커주지도 않고 너무 작습니다. 요렇게 귀염귀염한 아이로 있고요. 자구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하엽도 치고 하는 아이의 모습이 귀엽긴 한데 조금 얼굴을 키워줬으면 하는 감이 더 큽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참 많이 키우시던데, 잘 커요. 근데 저한테는 유독스럽게 메비나가 이렇게 잘안 크고 있습니다. 근데 메비나도 있지만 제가 메비나 금도 있잖아요. 메비나 금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작은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도 얘가 이제 한번 필 받아서 큰다고 제가 하려고 하니까요. 요렇게 잘 큽니다. 너무나 잘 커지고 있어서요.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지금 얼굴 형태를 많이 늘려가면서 크고 있는데요. 한쪽이 쌩얼이지 싶어요. 이쪽에 한쪽은. 요 얼굴이 요렇게 큰 상태로 있어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작았지만 커주는 거 보면 언젠가는 요 아이도, 여기 있는 아이도 얼굴을 키워주지 않을까요? 쌩얼이라서 더잘 커줄 것 같은데. 요렇게 하엽을 많이 지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들고 찍는 것보다 요렇게 찍는 게 제가 더잘 찍는 것 같아요. 초점을 왜 이렇게 못 잡는 건지. 얘가 중간에 공중에 세우니까요. 빈 곳을 향해서 자꾸 찍습니다. 찍으라는 건 찍지 않고, 얘 진짜. 아, 정말 어렵다. 너무 카메라가 여기저기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도요, 어렵네요. 너무나 이쁘게 있죠? 얘도 저랑 있는 지가 4년이 다 돼가는 건가? 4년이 넘었나? 그렇지 싶어요. 이름 모르는 아이고요. 로랄빈가? 이런 아이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제가 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 모르는 SP로 받아서 키우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랑, 핑크 프리티랑 같이 크고 있는 올리비아가 있어요. 올리비아죠. 올리비아가 있는데 걔네들 몇 송이 안 되거든요. 고아이랑 얘랑 같이 합식해서 키우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못 해주고 있네요. 아직까지 매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아이는 핑크 팁스. 아, 이게 왜 이렇게 생각 안 날까요? 핑크 팁스입니다. 아, 정말 기억력을 좋게 해달라. 제가 기도를 빡 세게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뭔 소리가 자꾸 난다 했더니 큰아들이 와가지고 방문을 살짝 열고 몰래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랑이 기웃거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요 아이가 얘가 이름이 여기는 여우별인데요. 아, 여우, 왜 여우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쁘죠.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그냥 새벽별 뭐 이런 이름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비슷함이 1입니다 라면서 그래서 데리고 왔던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유, 별 이유를 다 붙이면서 제가 다육이를 이래저래 다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렇게 이쁘게 자라주고 작은 분에서 다글다글하게 키우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얘네들 얼굴이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굳혀지면서 크는 거라 더 이쁜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크는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싫어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희 엄마가 이걸 보더니 클 장소가 있어야 크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답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요 아이는 스노우반인데 얘가 요렇게 이쁜 얼굴로 다져주고 있어요. 약간 풍이 타이니 버거하고도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얼굴입니다. 물듬 색깔이나 속에서 나오는 입장들을 보면 타이니 버거랑 많이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근데 약간 더 입장 끝이 뾰족한 느낌이 듭니다. 요 아이도 타이니 버거처럼 노르스름한 얼굴에서 보랏빛이 살짝 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빛으로 좀 물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 있는 요 아이는 파랑새의 금입니다. 파랑새 금인데 약간 몬스터처럼 못난이처럼 막 이렇게 자라더니요 요런 얼굴로 박혀지고 있어요. 지금 그늘져서 제대로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화면으로는 전혀 뿌옇고 어둡고 막 이렇게만 보여서요. 실질적인 영상은 그렇지 않은데, 아, 요즘에 제가 카메라에 적응을 아직도 또 못했나 봅니다. 아유,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는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죠. 아, 이쁩니다. 요 아이가 누군지 알겠죠? 오렌지 멀로가 요렇게 이쁜 상태로 있어주고요. 아, 이런 꽃을 보여주는 오렌지 멀로는 진짜 포기할 수 없는 아이죠. 멀로는 하나만 키우시는 분들보다 여러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너무 이쁘고 요 아이도 이꼬지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요. 50대 50 아닐까 싶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뜯어놓으면, 입장을 뜯어놓으면요, 나기는 나는데 뿌리부터 너무 많이 나서 뿌리를 너무 왕성하게 키우다 보니까 자구가 못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입장을 뜯어서 빨개스레해질 때까지 좀 말렸다가 흙 위에다가 살짝 심어주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뜯어놨을 때 바로 자구가 나온다든가 뿌리랑 자구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구 나올 때까지 놔뒀다가 하면 되는데요. 창이나 요런 아이들 뜯었는데 자구 끝에, 그러니까 입장 끝에 불그스름하게 뭔가가 나올 것처럼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멍텅구리로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입장들 같은 경우는 흙 위에다가 세로로 세워서 옆으로, 이게 입장이라면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뿌리를 땅에다 대고 살짝 박아주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자국들이 더 난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도 농장에서 보면 이꼬지 한 창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창은 제가 아무리 입장을 뜯어놔봐도 한 번도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조차도 제대로 된 이꼬지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흙 밑에다가 그렇게 옆으로 세워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중에 저도 이꼬지를 좀 단계별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흙 위에 바로 올려주는 이꼬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얇은 이꼬지, 작은 이꼬지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고, 이런 아이들처럼 이꼬지가 잘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입장이 원래 잘 나는 자구들 입장 있잖아요. 그런 입장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자구만 심어주든지, 원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향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추비립스예요. 이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제대로 된 이름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추미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장이 한동안 너무 안 이쁘게 얘하고 다른 아이, 어린아이랑 합식을 해줬거든요. 너무 혼자서만 외로이, 혼자서가 아니라 쌍두로 너무 외롭게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아이들, 삼두였나?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좀 같이 심어줬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존에 이뻤던 아이들까지도 못난이로 되더니 이제는 다시금 속 입장이 이렇게 떼글떼글하고 동글동글한 입장들이 나오려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런 아가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요 작은 아이들도 이쁘게 자라려고 하고 있죠. 큰 입장들을 뜯어서 이꼬지를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요. 요렇게 풍성했던 아이들 입장 긴 거를 그냥 제가 뜯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엽이 지는 것보다 요 아이가 지금 너무 이쁜 상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서요. 얘도 입꼬지에 넣으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 입꼬지를 한번 후루룩 키워보고 싶어서 한번 뜯어봤습니다. 아, 있는 입꼬지 또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이렇게 또 제자리를 합니다. 아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될수 있으면 다육이를 안 쳐다봐야 돼요. 자꾸 쳐다보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서. 아유, 나중에 여기는 모아주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얘네들이 얼굴이 커지면 어느 정도 메꿔질 거라고 봅니다. 요 아이가 얼굴 커지고 얘가 얼굴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대로 요 상태로 있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괜한 짓을 했죠? 요렇게 한번 입장을 뜯어보고요. 요쪽에 있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원종 콜로라타지 싶어요. 일반 콜로라타라고 쳤는데 얘가 보니까 원종 콜로라타하고 비슷하게 닮았더라고요. 저쪽 세 번째 창절 쪽에 있는 콜로라타하고 같은 아이인데 얘가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한번 병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심어줬는데 얘가 비실비실하다가 이제 현재 작년 겨울, 작년 가을부터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성장하려고 빗물 오는 것마다 제다제다 다 먹고, 빗물이 아니죠. 수돗물 주는 것마다 다 먹고 이렇게 뚱뚱한 입장으로 자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굴 형태는 더 이뻐져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기에서 데뷔가 자라고 있는데요. 데뷔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못 채고 나머지는 입꼬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입꼬지로 해서 제가 여기다 심어줬는데요. 얘도 입꼬지는 엄청 잘 되는데 요렇게 이쁜 얼굴로 만들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얘도 어린 아이였을 때는 깍지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깍지도 피해를 많이 봤었던 아이고요. 그리고 그 깍지 피해가 어느 정도 지나고 얘가 어느 정도 묵둥이 형식으로 요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깍지벌레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약을 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죠, 깍지에 너무 몸살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는 블루에 인데요. 아, 친구가 준게 블루헤드 금인가 봅니다. 제가 블루헤드가 있네요. 아, 맞다 맞다 이러고 있는 거죠. 너 블루헤드가 원래 이뻤는데 얘도 조금 몸살을 하면서 못난이가 됐어요. 다시금 이뻐지려고 하고 있는 블루헤드입니다. 저쪽에 있는 못난이로 있는 블루헤드 금도 이쁘게 자리를 잡으면 정말 이쁘겠다 싶어요.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얘 이름이 린제하이나? 제 이름표가 지금 지워지려고 하고 있어서요. 얘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있는 아이가 지금 건들건들한 느낌이 납니다. 요 아이도 뿌리를 좀 말린 상태에서 다시금 심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회복하고 있거나 아니면 얘가 목대에서 분리되려고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얘도 약간 건들건들하고요. 얘도 약간 다 건들건들하죠. 뿌리가 잔뿌리가 그래도 났는 건지 물 반응은 있는 것 같은데, 얘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렇게 이쁜 상태 있고요. 얘도 지금 얼굴을 자꾸 줄이고 있으니까 한 번은 뽑아봐야 되겠죠. 언제 뽑아줄 건지. 아이고, 매번 자꾸 하루하루를 미룹니다. 분갈이 한번 시작을 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갈이를 하는데 한번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아이는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가 클때 정말 이쁘죠. 요 아이도 약간의 베리 종류. 아, 배달하시는 분의 오토바이가 진짜 시끄럽네요. 저거를 손을 본것 같아요. 저렇게 시끄럽지 않은데 오토바이가. 휴밀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아이가
물들거나 조금 더 나이가 들면요, 정말 맑은 색이 납니다. 진짜 이쁜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아, 이 아이 진짜 잘 키워봐야 되는데, 얘도 저랑 3년이 넘도록 있었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요, 4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 이런 모양 있습니다. 제게 온 아이들, 여러분들의 댓글에 보면 제 다육이는 잘 무르익어가고 초록초록한 아이가 없는데, 키우시는 분들, 회원님들의 다육이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다육이 처음에 데리고 왔던 아이들, 1년, 2년, 2년 반 정도를 데리고 온 아이들은 다 어린 애기들로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초록초록하고 못난이도 그런 못난이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제 눈에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거였고. 그래서 그런 거죠. 요런 아이들이, 요렇게 휴밀리스 같은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제 이런 얼굴을 보여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이뻐지는 게 다육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아메치스인데요. 아메치스가 이뻐요. 지금 제대로 잘안 보이시죠? 요 아이 꺼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꺼내볼까요? 요렇게. 요 아이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요렇게 있습니다. 밑에 아이는 조롱조롱 요렇게 있죠. 요 아이들도 아가들, 이꼬지 하나 아가들, 그 다음에 새로 데려왔던 아가들을 한 번에 요렇게 밑에다 다 심어주고요.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요 작은 얼굴도 뭐 그럭저럭한데요. 여기에 큰 얼굴이 원래 입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또못 잡습니다. 드니까 못 잡아요. 안 들어야 돼요. 들지 않고 찍어야 하나 봅니다. 여기 큰 아이 아이들 같은 경우가 큰 아이에 있는 아이가 못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못 자라고 있는지 뭐가 불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입장을 다 떨어뜨려 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 안타까운 아이들이 아닌가 싶고요. 요번에 염자가 이꼬지를 키우는 염자인데요. 요 염자가 입장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고 목대를 쑥 키웠습니다. 얘도 커팅을 해줘서 좀 내려앉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한 입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아이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쪽에 가면 얘가 이뻐져야 될 아이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홍포도죠. 홍포도도 너무 어린아이 외두로 하나 데리고 온 아이가 요렇게 다져지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 있는 문스톤, 너무나 이쁜 문스톤이, 아유, 그늘이, 여기는 밑에 쪽은요, 그늘이 좀 많이 지다 보니까, 요렇게 한번 볼까요? 문스톤이 요렇게 이쁩니다. 아, 너무 이쁘죠? 요렇게 나이가 들면 요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1년 4계절을 요런 모습만 보여주는 문스톤, 너무 이쁩니다. 색깔 보세요. 어쩜 이렇게 색깔이 햇살에 비쳐서 이렇게 이쁜지 모릅니다. 아이고, 문스톤 이렇게 이뻐지는군요. 다른 아이들, 데리고 왔던 아이들도 요거보다 더 이뻐지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문스톤이랑 오렌지 멀로가 최고인 듯 합니다. 완전 이쁜데요? 여기 있는 홍하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홍하장도 사실은 더 이쁘게 따글따글하게 아그네스 노조하고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서 이렇게 커야 되는데요. 얘가 지금 너무 어린아이 티를 많이 내죠.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아닌데 얘가 목대가 상하면서요. 아니야. 얘를 분갈이 한번 해줬어요. 분갈이를 한번 해주면서 얘가 목대를 자기 마음대로 갖고 있고 꺾어지기도 했고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꺾어서 수영 관리도 해주면서요. 심어줬더니 뿌리를 다시 내잖아요. 그러면 그래 얘가 더 어려진 상태죠. 뿌리를 새로 정리해주고 새로 나게 하면 다육이가 젊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애기티를 내요. 원래보다 이거보다 더 이뻐야 되는 아이들이 더 크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뻐져야지. 이뻐져야지 요렇게 하고 있고요. 얘는 크림티입니다. 크림티가 한참 얼굴 큼지막하게만 있더니 다시금 다져지면서 요런 얼굴로 자라주고 있고요. 애기들 같은 경우도 요렇게 따로 이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얘도 모양 잡아가면서 크고 있죠. 그늘져서 얘가 어떻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요 밑에 있는 아이도 요런 얼굴을 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키우고 있는 애가 아마빌레가 제가 생각보다 2개인가 3개인가 아마 그래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가고 여기 있는 나머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 아이의 얼굴이 쌍둘이 있었는데 요 아이가 겨울 되기 전에 이제 한참 이뻐지려고 하나 보다 했더니 겨울에 들어와서 뭔가가 일이 있었나 봐요. 얘한테 뭐 벌레가 탔다든지 얘는 또 이쪽엔 생장점이 없어진 것 같으네.
얘가 생긴 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있나?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장점이 없어진 듯 했는데요. 그 진짜 너무 못난이 몬스터로 자라고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자라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얘도 꽃대가 올라오는 건가? 얘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와, 정말. 큰 입장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아이가 얘가 이렇게 자라니까 그래도 색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린 아이티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얘 얼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물도 잘 챙겨줬었는데. 여기 있는 아이가 레몬 섀도우입니다. 아, 이쁘죠. 레몬 섀도우도 이렇게 이쁘게 있어주네요. 얘, 요 아이도 데리고 와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글다글한 모습으로 자라주고 있고요. 이렇게 통통한 얼굴로 자라주고 있습니다. 얘도 한몸 군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대에 문제가 생겨서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심어서 수용 관리를 하면서 크고 있습니다. 잘 크는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쪽에 있는 요거는 크리스탈 라이언인데요. 와, 이쁘죠. 요 아이가 원래는 요 큰 얼굴의 아이 아니고 나머지 아이들이 한몸군생으로 우리 집에서 자라주고 있었고요. 원래는 얼굴이 몇 개 안 되는 한 개에서 자구가 달려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큰 겁니다. 그리고 큰 아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줬더니 한몸군생처럼 보입니다. 얘네들을 한쪽으로 밀어주고요. 이 빈 공간 사이에 얘를 집어넣은 건데 너무나 잘 어울리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빵빵하게 키우면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레몬 섀도우처럼 그런 얼굴로 자라주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요 아이도 그렇게 되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요 앞에 있는 요 아이는 하월랴가 아닌가 싶어요. 하월랴도 약간 베리 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주고 있는 하월랴 너무나 이쁘고요. 여기 있는 아이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한다는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를 처음에 데리고 온 지는 초창기에 데리고 와서 얘가 뭔지도 잘 모르고 키웠어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물을 연거푸 다른 아이들 물 줄 때하고 똑같이 맞춰서 물을 줬더니 얘는 아프더라고요. 약간 물음 같은 것도 보이고 오히려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입장이 말랑말랑해서 얘는 계속 굶겨가면서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들어서 얘한테는 물을 조금 챙겨주긴 하는데요. 좀 묵둥이라서 순둥한 맛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굶겨가면서 있는 것보다는 얼굴을 지금 너무 못 키운 거거든요. 4년을 키웠는데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물론 자구는 달아주고 있는데요. 요거밖에 크지 않아서 이 아이 조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다른 아이들 물 먹을 때 퐁당퐁당 건너뛰면서 물을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먹는 택이죠. 원래 그것보다도 더 안 먹는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도 말랑할 때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는 정야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카르포니카킨이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구독자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 아이도 이쁜 형태의 얼굴은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요. 얘도 잘 묵어야 이쁜 것 같아요. 얼굴을 이제서야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네요. 원체 훌쩍훌쩍 벌어진 아이라. 얘는 원래 이렇게 자라나 보다 했더니 이 아이도 이렇게 꽃송이처럼 자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분갈이 1순위인데 지금 안 해주고 있네요. 여기 있는 명월금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자구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원종 자라고사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 아이는 일반 자라고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더 손톱이 도드라지게 보이고요. 이 아이도 물들면 주황색 빛이 나는 것이 너무나 이쁘지 않나 싶어요. 주황색 빛과 붉은색 빛이 조금 같이 섞여서 보입니다. 아, 이쁜 원정 자라고사입니다. 요 밑에 있는 아이들, 여기 위쪽 방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아이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다 위쪽보다는 이쁘지가 않아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잘 소개해드리지 않았고 물 준다고 할 때 많은 아이들 다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도 얘네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던 아이들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그닥 재밌는 아이들이 없고 이쁜 아이들이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행복하고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좋다고 찍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